사람인지 몰랐지. 그럼 나는? 어? 거사 치르고서 갑자기 결혼까지 한다고 나한테 말도 안 해주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뭘 또. 올 거지? 아니, 속도 위반 그런 느낌으로. 아, 사진 내가 보여줬지? 장난 아니지? 결혼했잖아! 형, 내 청첩장 내가 내일 줄 테니까 내일 시간 되지? 내일 그래가지고 보자. 내일 청첩장 내가 직접 주는 게 예의니까. 축하해줘, 내일. 당연히 축하하지. 너무 고마워, 아무튼. 이쁜 결혼생활하고 싸우지 말고. 알았어, 고마워. 알았어. 뭐야? 누구 결혼해? 결혼해. 누가? 아, 내가 너안 줬구나. 결혼하거든. 오빠 결혼한다고? 나 이번 달에. 오빠가 결혼한 사람이 어딨어? 왜 이래? 오빠가 결혼한 사람이 어딨어? 아, 내가 소개 안 시켜줬어? 뭔 소리야? 오빠 여자친구 없잖아. 여자친구는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행이 좀 빠르게 됐어. 속도 위반이라서. 여자친구는 없는데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아니, 뭐, 빠르게, 어떻게 됐어. 속도 위반했다고? 속도 위반. 앱에서? 헛되겠어? 야. 여자친구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 헌팅을 해서 결혼하든, 헌팅했어? 나이트를 가서 결혼하든, 뭔 상관인데. 아, 내가 나도 청첩장을 안 줬구나. 진짜? 야. 원나잇 했어? 근데 애 생겼어? 이번 달에 내가 결혼해. 아, 내가 너? 야. 너 모바일로 내가 뭐 줘야겠다.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청첩장 줘야겠다, 너. 아, 언제 이거. 만났는데? 이 친구거든. 청첩장 안 줬어, 이거? 지금 진짜로? 국회 들고 있는 사진, 이거. 언제 만났는데? 2달 만났거든? 2달 만났는데 갑자기 결혼한다고? 나 그런 편견 받기 싫어, 진짜. 편견 받기 싫고. 진짜? 몇 살인데? 나랑 이제 12살 차이 나지? 나이 속인 거 아니야? 얘가 성숙하게 생기긴 했어. 나이 속인 거 같은데? 22은 아닌 거 같아. 아니야, 22야. 얼마나 예쁘냐. 근데 성숙해, 약간 느낌이. 성숙들 같은데? 야, 왜 이래? 야, 예쁜데. 내 와이프 될 사람이야. 진짜 예쁜데 되게 노는 거 좋아하게 생겼다. 오빠한테 돈 뜯으려고 한거 아니야? 아니야, 뭔 소리야. 내가 돈이 어딨냐, 내가. 아니. 내가 뜯길 돈이 어딨냐. 혹시 모르니까. 술 한잔 하다가 합성을 한 거지. 헌팅이라는 표현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날 바로 거사를 치렀어. 그게 안 돼. 야, 아무리 친해도 너는 거침없다, 지금. 아니, 무슨 속도 위반했다며. 아니, 속도 위반은 했는데. 너무 위반했다. 거의 너무 가속한 거 아니야? 진짜 나는 아직도 설렌다. 이런 사진들 보면 막 미치겠다. 근데 예쁘긴 한데 코 너무 티나게 한거 아니야? 그 앞트임이랑 이건 코 너무 너무한 거 티나는 거 아니야? 아니냐고? 입꼬리랑 필러랑 다 해도. 야, 왜 이래? 아니, 그냥 말해주는 거 그냥 보이잖아. 코 저거 한세 번은 했겠다. 한 번에서 코 저렇게 안 나거든. 야, 내 마누라한테 무슨 소리야, 너 아니, 지금? 뭐 요즘에 성형 뭐다할 수도 있지. 나도 했는데 뭐. 코한 번에서 저렇게 안 나거든. 저 진짜 한세 번은 한거 같아. 앞트임이랑 입꼬리 필러랑 가슴도 했네. 가슴 저거 한 거야, 오빠. 웬만하면 오빠 만져봤을 거 아니야? 한 거야, 저게? 한 거지, 딱 봐도 한 거지. 모양이 딱 저렇게 생겼잖아, 동그랗게. 아니던데? 얘한 거잖아. 내가 잘 몰라가지고. 한거안 만져봤어? 한 거를. 한 거랑 안한 거랑 구분 못해, 오빠? 남의 결혼 생활을 망치지 마. 너 지금 왜 이러는 거야? 나 결혼식 잡았어, 지금. 아니, 잘 됐네. 뭐잘 돼? 왜잘 돼? 아니, 뭐, 예쁘네. 예쁘긴 한데, 그냥, 성형 한거 그냥 티난다고 뭐 말한 건데, 요즘은 뭐 다, 성형 다안한 사람이 어딨어. 얘는, 너 평소랑 다르게 왜 이래? 예쁘긴 예뻐. 네가 왜 시샘하고 질투하고, 네가 왜 이래? 시샘 안 해, 내가 왜 시샘해? 야, 나 지금 결혼식장 날짜 잡았어, 지금. 그래갖고 연락 오고, 지금 나 내일 청첩장 돌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왜 이러는 거야? 뭐, 인조인간이랑 결혼 잘 됐다, 이거야? 3세는 아마 좀, 2세는 좀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은데. 2세는 나만 안 닮으면 돼. 아, 그건 그렇지. 나만 안 닮으면 그건 돼. 그렇지. 아, 잘했나, 우리 애기? 아니, 오빠, 근데 결혼하는데 나한테 말을 안 해줘? 아, 내가 미안해. 아, 내가 말을 안 했구나. 내가 그 깜빡이 있어. 내가 너무 바빠. 지금 아까도 전화 왔잖아. 아니, 왜, 아니, 그 전에 나한테 말을 해줘야지, 결혼하는 거를. 만날 때 나한테 말도 안 해줬잖아.
근데 내가 깜빡할 수는 있잖아. 내가 깜빡해서. 아니, 근데 몇 달, 한 두 달 만나, 세 달 됐다며. 한 두 달 됐다며. 두 달, 두 달, 세 달 됐지. 근데 나한테 결혼하는데 말을 안 해주면 어떡해? 아, 내가 진짜 그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니, 나는 오빠 결혼하는 건지 몰랐지. 결혼할 사람인지 몰랐지. 그럼, 그럼 나는? 어? 그럼 나는? 뭐? 저분 나 주려고 반지 사왔다며, 저번에는. 그 장난 아니고 진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 뻥 아니고 진짜 결혼해? 오빠 아빠 아니 아빠래 진짜 말 잘못 나왔어. 아니 그 반지 진짜 좋았어. 결혼 반지 나 주려고 샀다며. 내가 주려고 산 거 아니었어. 장난해? 그 사람을 위해서 산 거였어. 그럼 나한테는 그 몰카 하려고 그때 그런 거고. 아니 네가 갑자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아니 나는 진짜 오빠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당연히 오빠가 당연히 나한테 제일 먼저 말해줄 줄 알았지. 그럼 내가 친오빠라고? 아, 친오빠는 아니지만 오빠 그럼 뭐 빤스만 입고 호파고 다 할까? 아니 아 씨, 그만큼 나는 우리 친하니까 당연히 나한테 그 만나면 여자친구 생기면 말해줄 줄 알았지. 헌팅하고서 한 원나잇하고 거사 치르고서 갑자기 결혼까지 한다고 나한테 말도 안 해주고 나랑 상의도 안 하고 표현을 헌팅하고 원나잇하고 속도 위반했다고 하지 말고 술집에서 어쩌다 보니 그래. 인연이 돼서 합성을 그래. 해서 사랑을 나누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현상이 되어서 결혼에 이르렀다라고 해줘. 아 근데 그건 알겠는데 우선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나한테 말도 안 해주는 게 어딨어. 아니 나도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나 너무 좋아. 다른 사람들한테 다 이게 말했는데 나한테만 말하고. 너무 예쁘니까 봐봐 이 눈빛을 봐봐. 약한 거 같은데? 그런 것도 물어봤어? 아니 잘 알아봐야지. 아직 이 사람에 대해 많이 모르잖아. 두 달밖에 안 됐잖아. 아 나 너랑 기분 나빠서 얘기 못하겠다. 아 진짜. 야 나 내 마누라야. 아니 알았어. 근데 아직 결혼 안 했잖아. 아직 안 했잖아는 뭐 아직 결혼식에 꼬리는 안 했으니까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다음 주 토요일인데? 어 안 믿겨. 기분이 되게 이상하다. 다음 주 토요일인데 내가 청첩장 안 줬구나. 다음 주 토요일에 나 결혼. 아니 일주일 전에도 청첩장 안 준 사람이 어딨어. 원래 한 달 전에 주는 건데. 미안해. 나 그렇게 됐어. 아무튼 나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4시에 신사역에서 결혼해. 아 진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여자 오빠 재산 노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중국 졸부같이 생겨서 접근한 거 아니야? 아 그럴 야 수도 있잖아. 정확하게 안 해. 내가 먼저 그 옆자리 쾌차할 걸. 아니 뭐 사귀고 말고 그게 뭔 소리야 지금. 나 다음 아 장난이지. 아 그냥 오빠가 막 다 퍼줄 것 같으니까. 그럼 너도 와서 살아. 나 결혼집 거실에서 아 그런데? 코파고 다 해. TV 보고 그런데? 해. 오케이. 오늘 진짜 산다? 감당이 되겠니? 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시집살이 해도? 내가 남 시집살이 안 당하지. 내가 시노살이 하지. 내가 시노살이 하지. 네가 괴롭힐 것 같아. 야 얼마나 이거 봐. 뭐야? 이거 알아? 이거 알지? 알지? 뻥튀기 뻥이요! 뻥이요! 결혼식 가 뻥이요! 아 장난하지 마 진짜! 아니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 아 뭐야 뻥이야? 뻥이지 그럼 맨날 뻥이 나한테만